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고졸 검정고시 1회 사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맡은 김석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땡땡은 국가 때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및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한 최고의 법률. 여기서 포인트는 최고의 법률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 네, 답은 헌법이 되겠습니다. 네, 명령이나 우리가 법의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순이죠. 예, 조례, 규칙순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본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린 이런 걸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권 침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네, 그래서 답은 3번 청구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유권은 뇌의 신체의 자유 이런 걸 간섭받지 않을 권리고,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 평등권은 내가 어떠한 이유, 예를 들면은 피부색이나 나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네,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문제 가시죠.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거. 땡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성,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성, 박탈당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되는 항구성,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걸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인권이에요. 의무나 정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인권의 특징이니까 보편성, 천부성, 그 다음에 항구성, 불가침성은 인권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다. 네,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성취감 같은 비금전적인 추상적인 것도 포함된다. 우린 보통 이런 거를 편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benefit이라고 얘기하죠. 편익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통해서 얻는 게 이익이고, 참고로 암묵적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지불하는 대가가 우리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기회비용 중에 하나죠. 암묵적 비용은. 희소성이라는 건 인간의 뭐는 무한한데 욕망은 무한하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하고요. 금융자산은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5번 문제.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 여기서 포인트인데, 정부가 구성 단위예요. 그러니까 최하 단위가 정부라는 거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국가 내 분쟁을 중재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제기구 그러거든요.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예를 들면 UN이나 여기 있는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이죠.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그 다음에 경제협력기구, 여기는 뭐, 뭐냐, 까먹었다. 경제협력 OECD군요. 예. 아세아 태평양 뭐 이런 건데, 넘어갔어요. 까먹었어요, 제가. 예. 여기서 다문화사회는, 예, 국제기구와 해당 사항이 없죠. 답은 2번입니다. 국제기구랑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문화기구는. 자, 6번 문제 보시죠. 탐구활동 보고서예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 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고,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부족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자본 투입이 늘어나면 자본의 투입이 늘어날 때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 그러죠. Economy of Fail, Economy of Sc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재 조건은 좀 다른 얘기고요. 남초현상은 그냥 남녀 성별 중에 남자가 많은 상태를 남초현상이라고 하죠. 답은 2번 시장 실패입니다. 7번 보시죠. 다음 헌법조항에 나타난 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는 정부에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우린 이런 걸 권력분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권분립이죠. 네. 권력분립이라고.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어떤 특정 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게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 청구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은 개인들이 어떤 법률이 내 개인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률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 것 같으니 헌법재판소님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헌법소원 재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국가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공공부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는 거죠. 저도 건강보험 내고 있으니까. 근데 공공부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자는 게 기본적으로, 네, 이 공공부조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야 뭐 능력이 없고 가난해서 힘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네, 뭐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자. 이게 국가 제도의 특징입니다. 공공부조고요. 네,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예, 원금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 이것만으로도 사실 수익성이라고 나왔죠. 원금에 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수익성인데. 자, 수익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예, 이런 걸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은 자산을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고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이고, 금융상품,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증권 같은 것들은 유동성이 대단히 높은 자산이라고 봅니다. 편제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화를 우열관계로 인식하는 태도. 문화를 우열관계, 그러니까 누가 문화를 상하 관계로 인식하는 태도죠. 여기서는 이제 문화 사대주의랑 자문화 중심주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우열 관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죠. 얘네는 그냥 문화가 아 다른 거구나로 인식하는 거지 위 아래로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4번. 자, 11번 보시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학습 주제인데, 땡땡의 사례 조사하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다.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즉 도덕적으로 올바른 소비를 하죠. 그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거,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물건을 사주자. 설령 물건값이 좀 더 비싸더라도 생산자들을 쥐어짜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생산자들에게 좀 더 대우해주는 물건을 사겠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적 소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현대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2번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뒤 유엔 총회에서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규정하고 인권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선언이다. 이걸 우리가 세계인권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장전은 1689년인가 영국에서, 네 맞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689년인가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라 1690년인가? 네, 대략 이때쯤에 이러는 거고, 바이마르 헌법은 1910년대, 20년대에 이러는 법, 미국 독립선언은 1768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1700년대에요.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돼도 소멸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 문화가 있고 얘가 외래 문화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결론 A만 남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문화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병조는 네, A, B 외래 문화인 A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B 문화의 정체성이 강해가지고 그냥 A 문화와 B 문화가 그냥 따로따로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 갈등이나 문화 성찰은 지금 요 내용, 문화 변동의 양상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이고요. 문화 동화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한대 기후래요. 한대 기후는 기본적으로 되게 추운 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쾌펜의 기후부분상으로 E, T, E, F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대 기후는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에 가장 따뜻한 달에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따뜻한 달마저도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네, 사람 살기 어렵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무수목 기후입니다. 나무가 못 자라요. 그래서 한대 기후는 요 이티가 툰드라인데 이 툰드라 기후에서 이끼 정도 자랍니다. 이끼 정도 자라서 여기서 보통 네 여기서 순록 유목 정도 하는 거죠. 순록 유목 정도 하고 여기서 보통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누이트족, 옛날에는 에스키모라고 불렀는데 에스키모란 말이 별로 좋은 호칭이 아니라서 요즘에는 이누이트족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 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이누이트족은 보시면 네, 그 사냥하고요. 수렵하고 가죽으로 옷에 입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한다는 거는 잘 보시면 네, 순록유목이라든가 가죽털로 만든 옷 정도가 해당되는 거죠. 올바른 거는.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옛날에 겨울왕국인가요? 네, 엘사 언니 나오는 거 보시고 순록이 냉대기후 왔냐고 하시는 분인데 순록은 한대기후입니다. 이동식 화전농업이랑 통풍을 위한 큰 창문이건 열대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참고로 이 F는 빙설기후고 최난월도 영도가 넘어가지 않는 남극 북극 정도나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술록이요. 자,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 자,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고 급격한 지각변동, 높은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온대요. 높은 파도가 물려 들어오는 걸 이건 우리가 해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형적인 지각변동이라는 걸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해일이죠. 열대성 저기압은 우리가 보통 태풍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폭설은 눈이고요.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거죠.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16번입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화석연료. 자, 산업혁명기의 증기기관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화석연료는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에너지 소비량이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은 석유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산업혁명기의 증기기관의 연료를 썼다? 석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석탄으로 기차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은 석탄이고요. 니은은 석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천연가스는 보통 1980년대 이후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1986년에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현재는 거의 모든 가정용 난방은 거의 대부분 가스로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거의 가정용 난방의 거의 90% 이상 가스로 합니다. 80년대에는 연탄이 주였어요. 제가 어릴 때 연탄 떼고 살았어가지고 압니다. 연탄가스 마셔서 매년마다 일가족 죽었다라는 뉴스가 한두 번씩 꼭 나오는 참, 자, 17번 보시죠. 기역에 들어갈. 이슬람교 문화의 특징이에요. 네, 이슬람교 문화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먹죠. 여기 게르는 몽고의 주택 집을 게르라고 하죠. 판초는 멕시코 쪽에서의 입는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입는, 이렇게 겉으로는 우위고, 마타도로? 마타도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목도리 같은 거를 마타도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전통의사가 부르카가 전통의상이고 이거 부르카는 여자들이 눈만 남기고 이렇게 다 가리는 옷 있죠. 요런 걸 부르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뭐 히잡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잡은 부르카가 정식 명칭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의외로 어려워할 수 있겠네. 자, 18번. 대도시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형성되는 생활권이다. 예, 여기서 포인트는, 네,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옛날에 인천서 살았어요. 인천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대도시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리소통망, SNS는 전혀 다른 거죠. 뭐 상품을 굳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페이스북이나 요즘에 X라고 바뀌었죠. 트위터 이런 것들이 대도시권이고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는 이제 지도를 컴퓨터로 지도를 이렇게 여러 개 축축해서 어떤 위치에다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이게 적당한지를 파악하는 거를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19번 보시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도시의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증가하고 인공열이 발생한대요. 이런 걸 우리가 열섬이라고 얘기합니다. 힛 아일랜드. 그래서 도시의 아스팔트랑 도로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높은 건물이 빽빽하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들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는 바람이 불긴 불지만 바람이 되게 약하게 부니까 여기서 나오는 에어컨 냉방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자동차들이 발생시키는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죠? 이산화탄소 용량을 높여요. 그러면서 이 근방에 심지어 이렇게 바람도 잘 안 불게 되면 이 근처에 열을 잡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되게 올라가는 열을 발생시켜요. 여기서 도시 내부에 인공열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공열의 대표적인 게 도시의 냉방, 난방 시설들이 대표적인 거라서요. 네, 그래서 발생하는 게 열섬 현상이고요. 슬럼은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오래 지나면 재개발되는 지역이 있지만 재개발 안 되는 데들이 있죠. 이런 데들이 되게 낡은 도시 형태를 띠게 되면서 되게 저소득층들이나 생활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걸 슬럼이라고 합니다. 빨대 효과는 뭐냐면 어떤 지역이 발전하면 이쪽으로 쫙 다 빨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발달을 하고 서울 경기 지역 특히 서울이 발달을 하니까 모든 시설이나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중심으로 굴러가요? 서울 중심으로 굴러가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빨대 현상이라고 하고요. 제노포비아는 이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어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일방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제노포비아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 보시면 사회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막이나 온화한 기후, 험준한 상지는 다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요인들이죠. 인간이 만들지 않은 내추럴 본으로 세팅됐던 것들이고 여기 풍부한 일자리가 바로 사회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풍부한 일자리,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죠. 일자리가 많은 곳에서 인구가 많아지는 건 되게 당연한 현상이니까 서울이 인구가 많은 이유입니다.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일하고 돈 벌 게 많으니까. 21번입니다. 다음에서 해당하는 분쟁지역.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카슈미르 지역에서 반대한 발생하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인가 일단 인도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죠. 요쪽은 동남아시아고요. 동남아시아. 여기 난사분도 같은데요. 여기는 사할린 쪽이고 이쪽은 어딘가요? 카스피해 같은데? 얘는 카스피해 문제. 여기 석유 때문에 난리 났죠. 요 비가 이게 예. 인도 파키스탄 인도하고 인도가 이렇게 생겼고 파키스탄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실제 거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옛날에 카슈미르 지역의 영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힌두교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간 거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을 할 때 이 카슈미르 지역은 주민 투표로 인도로 속할지 파키스탄에 속할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영주가 그냥 카슈미르 지역을 본인의 종교가 힌두교이니까 카슈미르 지역을 그냥 인도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맨 처음에 거주민 투표로 결정하자. 근데 인도야 뭐 땡큐죠. 뭐 자기 영토로 들어왔으니 뱉어줄 이유가 없고 파키스탄은 왜 약속대로 안 하냐 난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엄청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핵개발 막 경쟁하고 우리가 가끔 파키스탄 좀 무시하는데 얘네 자체 핵미사일 있는 나라고 파키스탄 자체 인공위성 날린 나라입니다. 그렇게 무시할 나라는 아니에요. 자 넘어가시죠. 22번입니다. 정보화로 인한 생활 양식으로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보화로 인해서 시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네. 제가 미국 사람하고 회의하려면 미국 시간 맞춰야죠. 그렇죠. 지금 저희는 뭐 대략 뭐 오후 5시, 6시, 뭐 4시, 5시 이러는데 미국은 막 밤 12시일 거 아니에요. 새벽 2시쯤 되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건 틀린 거고. 네, 이건 맞는 말이죠.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수업을 끝나고 뭐 수업에 늦게 오거나 안 온 학생들을 따로 보충 수업을 해줬는데 지금은 수업하는 걸 다 영상으로 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수업을 영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영상을 찍었으면 이 영상을 여러분이 당장 내일 볼 수도 있는 거고 1년 후에 볼 수 있는 거고 2년 후에도 볼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졌어요. 원격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참 발달한 사업 중에 하나죠. 이 우리 시대
애들도. 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문건을 구매할 수 있겠어요. 우리 쿠팡 러브하시죠? 네. 전자상거래 진짜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전자상거래 때문에 뭐가 거의 줄어들었냐면, 그 대형 마트 있죠. 그 이마트라든가 이런 뭐 삼성 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요런데, 예. 네. 안 가요, 사람들이. 그냥 쿠팡으로 사는 게 더 편하니까. 네. 가상공간을 통해서 정치적 의견을 토론할 수 있게 됐죠. 네. 다음 아고라 같은 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실제로 네, 익명성의 덫에 숨어가지고 막 이상한 막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견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답은 1번이고요. 23번, 산업화가 가져온 변화. 산업화란 공장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다양성이 늘었고 도시화가 촉진되죠. 산업화라는 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이 공장 만들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촌이었던 게 도시로 가죠. 그러니까 녹지가 줄어들지. 농업 중심의 사회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답은 3번 디귿 리을이 되는 겁니다. 산업화라는 게 이런 거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수업 시간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24번 문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방안. 이런 걸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 개발 온조라든가 용광 온조. 도대체 이런 보기를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25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환경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비정부 기구, 보통 이제 국제 비정부 기구를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INGO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그린피스 같은 애들이죠. 예, 평화를 그린 녹색 평화. 예, 그러니까 환경 단체로 되게 유명한 애들이죠. 이 그린피스는 여러분 저기 빙하 뚫고 갈 수 있는 배 있잖아요. 그 배도 갖고 있어요. 그린피스 자체적으로 잠수함도 갖고 있는 국제 시민기구입니다. 엄청난 애들입니다, 얘네들. 브렉시트는 이제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했던 거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보건기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그린피스고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1회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 대한 해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차 시험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